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번 시간에 엔딩을 봤죠? 여기 태양계 가장자리 엔딩을 봤고 이제 여기를 가려고 했는데 힘들어요. 정말 힘들고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물론 갈 수는 있어요. 여기 좀 줄이고 해가지고 좀 더 이거를 확장하고 여기도 이제 없애버리고 이거 핵융합로 이거 못 써요. 이거 물 소모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핵발전소는 안 한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그냥 하지 마세요. 가장 좋은 것은 이겁니다. 핵융합로. 여기다가 이제 전기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넣어주시게 되면은 200메가와트가 돼요. 200메가와트.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하나 더 만들어주면 되죠. 400메가와트. 아니면은 이렇게 놓고 사이사이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공간 절약을 더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놓아주시면 되고, 이걸로 제가 잠깐 테스트를 해봤는데 로켓탄도 더 있어야 돼요. 이게 모듈 같은 거 놓아줬는데 로켓탄도 부족하고 레일건은 괜찮아요. 이게 지금 다 레일건이죠? 레일건 있고 그 다음 여기 관통탄 있는데 관통탄이 부족해요. 여기 지금 이 세트를 이렇게 하나씩은 이렇게 더 놔줘야 될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더 확장을 하려면은 이것도 두 배 정도 더 확장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게 전기가 더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그래요. 여기를 400만 킬로미터를 한 방에 갈 수는 없어요. 가다가 쉬었다 해야 돼요. 분명 그건 맞습니다. 아무리 그 우주선을 잘 만들어도 다이렉트로는 못 갈 거예요. 가다가 쉬었다 이제 총알 같은 것들을 충전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겁니다. 이거 하나 크게 만들려고 하면은 뭐 하나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럼 더 커지고 우주선이 더 커지면은 로켓포도 더 달아야 되고 그쵸? 방어 면적이 더 커지고 그럼 탄 또 필요하고 이제 그러한 무한 메비우스띠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 거긴 한데 가다가 멈출 거고요. 양쪽에 지금 레일건 있죠? 이 레일건들은 회로를 연결해놨습니다. 회로를 연결해놔가지고 지금 V 속도 읽어가지고 보시면은 0도 아래가 됐을 때 얘네들이 가동을 해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거대한 소행성들 이런 것들 거대한 이제 소행성들이 이렇게 와 이렇게 사선으로 그때 얘네들이 팡팡 쏴가지고 충전하고 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했는데도 부족해요. 이게 많아야 돼요. 왜? 구리가 부족합니다. 구리. 이거 만들 때 이제 구리가 많이 소모가 돼 커요. 초당 5.14가 들어갑니다. 그죠? 초당 5.14. 이거 하나 하는데 초당 7.79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지금 6개, 12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 8개로도 충족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하려면 더 힘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웃긴 게 좀 더 크게 만들면은 이게 더 커지고 그러면 방어 면적이 더 커지기 때문에 총알 소모가 더 커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적으로 끝에까지 갈 수 없다. 무조건적으로 다이렉트로 한 방에 갈 수는 없고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쉬었다가 돼요. 쉬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가야 한다는 거 어디가 피해로써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피해 입었네 여기 그리고 여기 지금 레일건
속도를 읽으면서 0도가 0 아래가 되면은 공격을 하게 놨어요. 지금은 거대 소행성이 없죠. 가다가 멈춰야 되기 때문에 멈췄을 때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막 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회로를 여기서 다 연결을 해놔가지고 속도가 멈췄을 때 그때 이제 거대한 소행성들을 부질 수 있도록 양쪽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0도 이상 출발하게 되면 얘네들은 발사를 안 해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쭉 봐주시면 되고 우선은 여기서 이제 부서진 소행성으로 부서진 행성으로 이제 가볼게요. 가죠? 이렇게 많이 쓸 필요 없어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게 다가온 행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빡세집니다. 재료 수급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재료가 이렇게 400개, 한 500개? 500개로 해야 되겠다. 500개. 500개로 놓고 여기도 500개로 놓고 얼음은 많이 쓸 필요 없어요. 원자력을 안 쓰면은 얼음을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제가 이제 빨간색을 버리게끔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필터를 정해요. 필터를 우선은 이렇게 정해가지고 빨간색은 아직 모으지 않을 겁니다. 옆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놓아주시고 빨간색을 모을 때 이제 빨간색을 넣어주시면 돼요. 전 우선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왜? 우선 여러분들에게 이렇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잘 돼 있죠? 자, 쭉 갑니다. 아, 태양이 가장자리구나. 우선 이제 태양이 가장자리로 가야죠. 지금 부서진 행성이 아니라 우선은 태양계 가장자리. 아킬로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잘 되죠? 이 총알이 공급이 잘 돼야 돼요. 이 총알 공급, 총알 공급이 제대로 돼야 된다. 철 들어가고 있고 여기서 철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방법,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와 이거는 서로 중복이 안 됩니다. 이것 따로, 이것 따로예요. 이걸 아마 이거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하시면은 파란색 따로, 빨간색 따로 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되고 여기는 이제 우선 얼음 저장 창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해놓고 그리고 이쪽에서 남는 방해석은 여기서 이상, 남는 방해석은 여기서 다 버리고 있고 여기도 철이 넘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건 구리예요. 구리가 더 필요합니다. 여기다 해보니까 구리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철은 버리고 구리만 해가지고 지금 넣어주고 있는데 잘 가고 있죠? 저번 시간에 그거 할 때는 막 빡세게 갔잖아요. 겨우 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아주 잘 가고 있다. 오케이. 나 괜히 타고 가고 있네 지금. 내리끌 그랬나? 지금 상관없죠 뭐. 상관없고 이 우주선 만드는 걸 한번 보여달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우선은 저도 대충 이렇게 우선 만들어 봤고요. 부서진 행성까지는 가기 힘들어요. 이걸로는 나머지는 다 상관이 없는데 얘가 부족해요. 얘를 좀 더 확장, 여기 구리를 좀 더 확장.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제가 다시 만들면은 이거를 더 만들어서 여기다가 두 개 만들면 돼요. 이거 만드는 거 쉽습니다.
양자처리 장치만 있으면 돼요. 양자처리 장치 쉽죠? 양자처리 장치 만드는 거 쉬워요. 그것만 있으면 되고 우선은 속도를 높여도 되겠는데? 3단계 빨라지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특급 4단계라서 다 3단계라서 이제 빠릅니다. 충분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고 레일건 슝. 여기 엔딩 보는 것은 뭐 이 정도만 하더라도 그냥 다이렉트로 할 수 있어요. 편안하게. 이제 저번 시간에 엔딩은 진짜 좀 빡셌죠. 몰랐기 때문에 오는 게 빨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부서진 행성 갈 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해보셨겠지만 빡세다는 거. 그리고 이 터릿이 지금 그냥 일반이에요. 일반 이 터릿이 업그레이드를 해주면은 사정거리가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때문에라도 이거를 한 4단계까지는 업그레이드 해주는 게 좋다. 만드는 것도 재료도 간단하잖아요. 철 구리만 들어가니까. 이미 저는 철 구리는 여기에 지금 4단계짜리가 있기 때문에 많잖아요. 5단계도 있네? 만들면 되지 뭐. 여기 철도 여기 있고요. 오, 많죠? 이 정도씩 있고 1900개에다가 150개 있고 강철 이 정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이 포탑 정도는 4레벨 금방 만들죠. 잘하면 5레벨도 나오죠. 5레벨도 나옵니다. 가끔 한두 개씩 나오겠죠. 업그레이드 하다 보면은.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이 풀고라 있죠. 풀고라 지금 여기 지금 자원이 없어서 그렇지 자원 다 썼죠. 근데 이제 여기서 가지고 오면 돼요. 여기서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하면 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다가 품질 모드를 넣는 거예요. 그렇죠. 품질 모드를 넣으면은 여기서 3, 4단계 막 품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게 풀고라에서 품질 작업을 하면 돼요. 여기다가 품질을 넣고 따로 만드는 거죠. 따로 초반에는 이렇게 하고 이제 자원이 너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데서 이제 기차로 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되죠.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품질 작업을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어차피 넘쳐요 지금. 넘치고 있기 때문에 품질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토대도 만들어주면 되죠. 토대도 만들어서 넣어주면은 되니까요. 탄소 텅스텐 뭐 간단하잖아요. 진짜 제대로 하면은 이제 텅스텐이랑 이런 것들도 이제 자동화 해가지고 우주선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거 있죠. 아킬로 잘 되고 있잖아요. 이 우주선을 몇 개 더 만들어가지고 완복시키면은 되니까요. 전혀 문제 없다. 어쨌든 지금 현재 신경 안 쓰고 있어도 잘 가고 있죠. 전혀 문제 없이 아주 깔끔하게 부엉이 같은 부엉이 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공격 안 합니다. 속도가 0도 아래일 때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해요. 문제 없이 잘 가고 문제는 이제 부서진 행성 쪽으로 갈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보세요. 로켓도 지금 잘 되고 있죠. 여기서 지금 여기 오는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지금 이 상태로도 저는 이제 돌아가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풀고라에서 품질 작업을 하면 된다. 이제 그것도
말씀드렸고요. 오케이. 이것들은 진짜 문제가 없는데 진짜 그거 나오기 이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부서진 행성을 가게 되면은 이제 붉은색 나오기 때문에 붉은색은 어마어마하죠? 만짜리예요. 이거 터치면은 3개가 나와요. 근데 이거 3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4000이에요. 거의 이거랑 똑같아요. 거의 이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물리 데미지는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로켓포로 부셔도 돼요. 근데 4방 써야 됩니다. 로켓포 4방. 그럼 이제 로켓이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저것까지 해가지고 레일건으로 쏘고 로켓포는 딱 이제 그 다음 거 대형? 로켓포로 대형을 쏘네? 중복 쪽으로 놓는 게 좋긴 하겠죠.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처리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레일건으로 처리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놔주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내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놔줬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 이제 다 왔죠? 쉽죠? 여기까지는 정말 쉬워요. 이 우주선으로는 총알도 지금 이 정도 남아 있고 잘 되고 있고,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 로켓탄도 남죠? 남아 돌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부서진 행성으로 클릭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이제 부서진 행성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다이렉트로 가시면 안 돼요. 여기 이제 총알이 남으면은 이렇게 남으면은 자원이 남으면은 쉬었다 가야 돼요. 총알을 채워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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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그 정도 이제 그렇게 가야 되고 이제 나오는 양이 또 엄청 틀려져요. 보시면은 이게 한 연만까지 가야 나올 만이었던가 2만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레일건으로 때려요. 팡팡. 로켓으로도 때리고 레일건으로도 때리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억까를 많이 당해요. 잘 가다가도 이게 레일건들이 하나를 놓쳐요. 가끔씩. 가끔씩 놓칩니다. 그러면은 그냥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꼭 가다가 여러분들 스스로 몇 키로 가면은 저장, 몇 키로 가면은 저장, 몇 키로 가면은 저장, 계속 저장하면서 가세요. 괜히 억까당합니다, 이거 진짜. 직선으로 쭉갈 때는 문제 없고, 여기서도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간 속도를 줄여주는 게 좋아요. 속도를 약간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럴 거예요. 이게 점점 심해로 갈수록 나오는 양이 진짜 막 바글바글해집니다. 지금이야 어느 정도 좀 여유가 되니까 가는데 총알도 보세요, 이제. 떨어지죠? 이러면 안 돼요. 로켓이 지금 어느 정도 떨어지죠? 이러면은 무한궤도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만들어줘야 돼요, 더. 총알 소모도가 이제 더 많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져가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 지금 벌써 25,000 갔죠? 이걸로는 택도 없어요. 여러분, 저장하면서. 아셨죠?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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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불러오기, 저장 불러오기, 저장 불러오기 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순간 억까당해가지고, 처리가 안 돼가지고, 들이밀고 들어오는 순간,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멈춰보면은 총알도 채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얀네들이 이제 이렇게 가득 차면은 얀네들로 총알을 만들잖아요. 여기 총알을 만들기 때문에 멈춰줘요. 싹 멈춰주면서 여기 있는 것들 소모해주면서 총알 좀 채워주면서 채우고 있죠? 차죠? 소모한 만큼 채워주면서 또 가고 이렇게 지금 저는 이미 빨간색 많이 모았을 거예요. 제가 빨간색을 수집을 했다면은 빨간색은 이미 많이 수집을 했을 겁니다. 수집해가지고 다시 돌아가면은 되는 거고 벌써 3만 왔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속도가 0이 되면 이제 얘네들 가동을 해요. 그래서 편히 쉴수 있도록. 얘네들이 간혹 이렇게 쳐들어와, 이렇게. 그러면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이 정도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선을 연결해 놓은 다음에, 이 속도 읽기를 눌러 놓고, 여기다가 0도 0, 속도 0 밑일 때, 여기는 마이너스 10이라는 뒤로 거꾸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저장하고, 불러오고, 저장하고, 불러오고, 이제 그거를 꾸준히 하셔야 돼요. 진짜 억까당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우주선을 좋게 만들어도, 정말, 아무리 우주선을 좋게 만들어도, 진짜 여기서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한 방에 갈순 없을 거예요. 정말 그런 우주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정말 효율을 정말 좋게 잘,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좋는데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400만 킬로미터를 진짜 한 방에 간다? 안 멈추고?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설계상. 아니면은 모든 걸다 전설로 만들고, 효율도 막다막 모듈도 다 전설 등급으로 만들고 해가지고 하면은 가능은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분 최소한도로 300시간 이상은 넘어가야 돼요. 이제 풀고라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풀고라에서 여기서 캐와가지고 여기서 모듈작 그거 넣어요. 이거를 품질 모듈 품질작을 넣어줘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특급이랑 전설 재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쵸?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분리 작업을 하는 거죠. 뭐 1, 2, 3, 1, 2단계는 그냥 넣든가 해버리고 상관없어요. 여기 휴식 이거 복구팩 하나 더 만들어주면 됩니다. 복구팩 만들어주면 되고 복구팩을 여기서 우선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전자 이거 만들고, 여기서 들어가고, 그럼 이제 만들죠? 여기서 이제 긴팔 빼고, 복구팩 있어야 되니까 철. 놓고 여기다가 이거 만들고 복구팩이 필요하니까요. 가다가 조금씩 공격을 당하니까 잠깐만요. 긴팔로 하면 되지? 놓고 회로 연결해서 100개 이하일 때 우선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 우선 이것부터 해주시고, 100개 이하일 때까지 넣어주시면 되고, 작은 거에 이렇게 충격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다 썼잖아요. 다 썼으면은 로켓탄도 다 가득 찼고, 다 썼잖아요. 그럼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다시 출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부서진 행성까지 가고자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말 어마어마해요. 나오는 이 거대한 것들이 지금 이렇죠? 나중에 진짜 빽빽하게 나와요. 정말 빽빽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선 그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여러분. 35km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총알이 부족합니다. 총알이 정말 부족해요. 전체적인 이제 이걸 보려고 제가 여기다가 회로 연결해가지고 일일이 클릭하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놨거든요. 여기다 이제 이렇게 35만 킬로미터까지 왔고요. 이걸 3개까지 줄였어요. 늘려볼까? 한번 늘려볼까? 놓아주시면은 나오는 거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막 겹쳐서 이 정도로 나옵니다. 좀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렇게 많이 나와요. 감당이 안 되죠? 보세요. 지금 여기 보세요. 벌써
보세요. 바로 이렇게 되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저도 계속 저장을 해요. 계속 억까를 당하기 때문에 계속 저장을 하고 지금 제가 총 플레이 타임이 104시간입니다. 104시간. 이 정도 하고 있는데 104시간 플레이를 지금 제가 하고 있고 그렇다는 거. 모드는 현재 없어요. 모드는 현재 쓰는 거 없고 기본 모드만 지금까지 쭉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억까를 당하잖아요. 다시 불러와요. 저장이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억까를 이렇게 당하기 때문에 다시 가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 우주선으로는 솔직히 약간 좀 부족하다. 네일건이 더 있어야 돼요. 네일건을 더 놓고 이 기강포탑을 4단계에서 5단계짜리를 만들어 와야 돼요.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이왕이면 레일건도 전설이면 좋겠죠? 여기 범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사정거리가 보세요. 40에서 60까지 늘어납니다. 그럼 이 범위가 여기까지 거의 반절 정도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니까 반절하면은 한 이 정도 늘어나겠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더 많은 양을 이렇게 부일 수가 있잖아요. 파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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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만약 부서진 행성 저희 그 끝까지 가려면은 진짜 제가 볼 때는 최소 제가 그걸 만들려면은 300시간 넘겨야 될 것 같아요. 300시간은 넘겨야 이제 레일건도 전설 등급 만들고 기관 포탑들도 다 전설 등급, 이것도 다 전설, 여기 있는 것들도 전부 다 전설로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만 될 겁니다. 저는 웬만하면 다 지금 3등급이에요. 지금 3등급으로 하고 있는데도 약간 좀 빡세다. 가능하긴 하죠. 아까 억까 당했는데 지금은 잘 가죠? 아까 나 그 처리가 안 돼가지고 쳐들어왔는데 지금 또 잘 되죠? 그러다가 이제 보시면은 재료가 이렇게 쌓이면 또 멈춰요. 왜 총알 수급을 해야 되니까. 총알 보세요. 총알이 없어요. 그쵸? 빨간색 총알이 부족하다. 이걸로 지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최소한 두 개 정도는 더 있어야 되고 로켓탄은 괜찮아요. 로켓탄은 어느 정도 괜찮다. 멈췄다 갔다 멈췄다 갔다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속도가 여기 보세요. 옆에서 있잖아요. 옆에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 속도가 0이 되면은 이제 여기서 또 작동을 하는 거죠. 0 딱 되는 순간 여기서 쭉쭉 양쪽으로 쌓여 이제 그래서 이제 쉴 수 있도록 쉬면서 이제 또 여기서 재료 만들고 이게 또 이제 한 10이나 20 정도 벨트 안에 밖에 없다 그럼 또 출발하는 겁니다. 또 출발하고 멈추고 출발하고 멈추고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한 번쯤은 물론 제가 지금 여기까지 가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여기까지 가려면 진짜 우주선 다시 만들고 말씀드린 대로 전설 장비급들로 전부 다 맞춰줘야 그리고 모듈도 지금 모듈 자체도 제가 지금 2단계 쓰고 있어요. 2단계짜리 모듈은 솔직히 힘들죠. 이런 고급 페로랑 처리 유닛을 만들기 위해서는 풀고라 나오잖아요. 여기서 자체적으로 여기다가 품질 제약을 해놓고 딱 해놓으면은 3, 4단계 들어가고 그리고 이 품질작 자체도 이제 전 특급이나 전설 등급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주시면은 더 좋잖아요. 그쵸? 이런 이제 재활용기도 일반이 아니라 품질 등급으로 놓게 되면은 제작 속도도 빨라지고 좋잖아요. 제작 속도가 빨라지면은 자체가 이제 속도 모듈을 넣을 필요 없을 정도로 거의 2배? 2.5배가 빨라지잖아요. 0.5랑 1.25는 엄청난 차이기 때문에 재활용기도
이제 전설 등급으로 만들어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은 200, 300시간까지 300시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됐죠? 이제 그러면은 또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장을 하고 오케이 오리지널은 이제 이게 이제 오리지널이라고 해야 되나? DLC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제 거기서 떨어졌죠?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출발합니다. 또 출발하고 멈추고 출발하고 멈추고 이러한 과정을 쭉 해야 지금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우선 한 번은 딱 해가지고 부시고 왜 지금 사선으로 오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사선으로 오잖아요. 우선은 조심하셔야 돼요. 우선 이 정도 여기도 지금 약간 좀 불안하죠? 딱 켜줘요. 얘가 이제 사거리 들어온 순간 팡 부시고 가끔 이렇게 오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이제 나머지는 괜찮아요. 제 속도가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괜찮고 보셨죠? 와 이거 할 때 왜? 어디? 아 앞쪽? 앞쪽 공격당했구나. 이런 억가가 좀 생기니까 무기 등급 자체를 다 전설 등급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다. 정말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후반부에 가면 이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정말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빨간색 모으는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색 이렇게 깊이까지는 들어올 필요 없어요. 보셨다시피 뭐 한 2만, 3만, 5만, 6만 뭐 그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나가면서 가면 되기 때문에 총알이 부족하잖아요. 그쵸? 총알 부족하다고 뜨죠. 이렇다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이걸 더 만들어야 된다. 레일건은 넘치죠? 총알이 떨어지고 있고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지금 제가 지금 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라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저는 새로운 모드로 함께 여러분들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새로운 모드 여기까지는 이제 DLC죠. 모드 없이 진행을 했잖아요. 모드 없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기 끝에까지 못 가서 아쉽긴 하지만 이제 그거는 다음 턴에 이제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이제 좀 모드를 놓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모드가 이제 또 어느 정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제 종료 나가고 이제 이 모드 보시면은 이제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어요. 보시면은 이제 번역기 이거 그냥 이거 하나 2.0을 해갖고 하나 넣어놓고 인포메트론 2.0 놓아주시고 웨어하우스 제가 맨날 쓰는 거죠? 2.0 놓아주시고 이건 솔직히 안 쓸 거예요. 데드락이 있기 때문에 데드락도 2.0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1.0에서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시 검색을 하셔야 돼요. 다시 검색을 하셔서 2.0짜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겁니다. 이거는 1.0이 2.0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 같고 플레어스택 이것도 2.0으로 따로 검색을 하셔야 되고요. 플루이드 머스 이것도 유체 버리는 거 그 다음에 FNEI 그리고 헬모드 헬모드 진짜 와 이거 갖고 싶었어. 이거는 기존에 있던 것들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아직 LTN은 아니고요. LTN 아직 아니에요. 나노봇도 2.0 새로 검색을 하셔야 되고 이것도 스퀘어스로 이게 파이프 통과하는 거 이것도 새로 검색을 하셔야 돼요. 새로 검색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검색하는 방법이 이제 좀 제가 예전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거대 모드
뭐 크라스토리오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 다운로드를 누르면은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많이 받은 순서대로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PY 모드가 지금 2.0이 됐어요. 제가 유일하게 포기했던 이 모드가 사람들이 이제 2.0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다운로드 해가지고 하고 있나봐요. 그 다음에 오딤 2.0 그쵸? 새로 나온 건데 이것도 벌써 5만 명이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하고 있네요. 오딤도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딤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유호키도 한번 소개해드렸죠. 두 번인가 이건 보여드렸을 거예요. 유호키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별로 쓰는 건 아니다. 모두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컨텐츠 보시면은 이렇게 다운로드 속도로 놓아주시면은 제트팩 이렇게 있죠? 쉴드, 밥스, 그 다음에 여러가지 모드들이 존재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된다.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핸드폰으로 이제 해석하는 거 있어요. 그쵸? 구글 번역기라든지 핸드폰으로 이제 번역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모드 포털 들어가가지고 드래그 해가지고 번역하셔도 되고요. 핸드폰 번역을 추천드립니다. 요즘 핸드폰 좋잖아요. 핸드폰으로 딱 찍어가지고 바로 번역해주는 번역기도 있기 때문에 모르겠다 싶으면은 번역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모드들을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돼요. 보이시죠? 드론, 컨스트럭션 드론 이것도 제가 몇 번 보여드렸고 이런 식으로 찾아서 여러분들이 난 이 모드 해보고 싶다. 저한테 계속 편의성 모드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도 이제 여러 가지 모드들 보시면 되고 오딤 여기 있죠? 오딤을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딤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럴 생각이고 그 다음에 거대 모드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조정 보시면은 엘리언 바이옴 저도 많이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터릿 이런 것들 디스코 제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고 쭉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있으니까 여기 있죠. 이거 따로 나온 거예요. 따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업그레이드 해준 게 아니라 따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니까 검색을 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빌더 봇 스타트 이거 참 좋아요. 그렇게 사기도 아니고 초반에 너무 그게 좀 힘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괜찮아요. 나노봇이든 나노봇은 그나마 재료를 만들어야 되긴 한데 이것도 한 번쯤 써보는 것도 좋다. 이게 사기성은 아니다. 이것도 편의성이지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로봇 속도가 난 너무 느려요 막 짜증나요 하시는 분들은 Faster Robots. 물론 이것도 이제 과학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베이스 스피드가 증가된 거예요. 이건 초반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업그레이드도 되긴 하는데 로직, 건설, 물류 이 로봇들이 베이스 스피드 이제 기본 스피드가 업그레이드 된 상태입니다. 이 둘 다. 이게 만약에 난 로봇 속도가 너무 느려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쓰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모두 이제 설명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많아서 이 부분은 넘기셔도 돼요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브라이터 더 큰 거 더 밝은 거 이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드들이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셔서 진행을 해보시고 유틸 쪽 가보시면은 인포 그쵸? 헬모드 이거 이제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헬모드 그 다음에 FNEI 이분 이거는 제가 아이템을 들고 이제 용광로라든지 거기서 석탄을 들고 Shift C를 탁 누르는 순간 제가 들고 있는 석탄이
제가 그 범위에 있는 용광로에다가 똑같이 나눠줍니다. 저는 Z키를 눌러갖고 드르드르드르드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Shift C를 누르는 순간 전부 다 탁! 분배시켜주는 그걸 거 이게 아마 인벤토리 클린업 하키 인벤토리구나. 컨트롤 클릭 2분 컨트롤 클릭인가? 컨트롤 클릭인가? 어쨌든 컨트롤 클릭이든 시프트 C건 전부 다 동등하게 분배를 해주는 거. 근데 이거는 보통 초반에 많이 쓰여요. 후반부에는 보통 안 쓰이기 때문에 전 이거를 안 눕니다. 웬만하면은 그냥 손으로 그냥 Z키 눌러가지고 그냥 누르면서 드래그 두루루루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전 별로 쓰진 않는다. 그 다음에 텍스처라든지 마일스톤이라든지 마일스톤은 이제 타임어택 하는 분들이 많이 쓰는 거죠. 타임어택 내가 얼마 몇 시에 이걸 완성했고 몇 시에 이걸 완성하면서 타임어택 하는 분들이 이걸 많이 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저는 타임어택은 잘 안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다는 거. 저 이것도 쓴 적 있죠? 워터필 맨 땅 있다가 물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파이프 연결하기 쉽게 해주는 이거 워터필.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써요. 23만 명. 이것도 정말 많이 쓰는 거예요. 파워리치. 이것도 전 무조건 쓰죠 이거. 파워리치. 진짜 이거 쓰다가 안 써보면은 사람 돌아버립니다. 제가 이번에 한번 그걸 뼈저리게 느꼈네요. 이렇게 렉이 생기지? 어쨌든 파워리치 이것도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 Afraid of the dark. 제가 이거 안 해놨구나. 여기 있죠. 해놨죠. 당연하죠. 캐릭터 주위를 밝혀주는 거 이거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필포미도 제가 설명드린 적 있죠. 차량이라든지 포탑이라든지 설치하는 순간 그 안에 총알이랑 연료가 자동적으로 인벤토리에 들어가 있으면은 들어가는 이제 그런 모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지금 이번에 이렇게 렉 걸린다. 지금 굉장히 렉 걸리네요. 이거 이 시간에 갑자기 왜 그러지? 설명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모드팩은 솔직히 지금은 할 게 없어요. 모드팩은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현지화 여기서 이제 한글 제가 다운로드 받은 게 2분 거예요. 이거 왜 변하지가 않냐 렉 걸려갖고. 이건 근데 받든 안 받든 별 상관은 없으니까요. 저는 받았고요. 조금이라도 이제 번역에 도움이 되고자 받았고 나머지는 뭐 됐고 범주 없음에 보면은 RPG 이게 정말 재밌어요. RPG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투랑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얘가 레벨링이 됩니다. 그러면은 특성을 찍을 수가 있어요. 특성 같은 거 여러 가지 것들 XP 레벨업 앤 스킬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도 꽤 사기는 아니에요. 내가 왜 팩토리를 하면서 뭔가 RPG성 스킬을 찍고 캐릭터 업그레이드 하는 재미를 느끼고 싶다. 제가 이걸 한번 예전에 진짜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한번 해볼까요? 이거 오딤이랑 하면서 저 빨리 크라스토리오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오진 않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거 이제 에어필터 오염도를 이제 감소시켜주는 그거예요. 오염 이제 전투를 하시는 분들은 바이또 공격이 너무 짜증나잖아요. 그 오염도를 줄여주는 게 이겁니다. 에어 필터링. 이게 지금 크라스토리오 2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기 때문에 전 빨리 크라스토리오 2가 나오길 바라고 있는데 운송 보시면은 아직 LTN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 물류 보시면은 이렇게 쭉 있고 데드락. 이거 제가 맨날 쓰는 거죠. 데드락 쓰시면 되고 이번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플로이드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저도 한번 써볼까 하는 겁니다.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겁니다.
그 투입기의 각도를 바꿔주는 거, 직각 형태로 바꿔주고 막 그런 모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해요. 인기는 모드입니다. 이게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쓰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것도 사기성은 아니에요. 투입기의 각도를 90도로 바꿔주고 뭐 120도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꿔주는 모드이기 때문에 더 빨리 집어넣죠. 이제 집어넣을 때는 그 벨트의 그 간격을 한 칸씩 줄여줘도 돼요. 그래서 90도로 해가지고 해버리면은 각도가 180도가 아니니까 180도가 아니라 90도로 해서 넣어버리기 때문에 투입기의 투입 속도가 두 배 더 빨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왜 180도가 아니니까 90도니까. 투입기의 속도는 보통 180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잖아요. 그래서 360도로 기준이 되는데 90도로 꺾어버리면은 투입 속도가 더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투입기의 속도가 두 배는 빨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많이 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게 그 모드인 걸로 알아요. 어쨌든 그런 모드도 있고 여기 팩토리 시모드도 또 나왔네요. 업데이트 됐다. 2.0으로 업데이트 됐고 저는 이제 거대 모드 해가지고 그게 나오길 바라는데 기차 대망의 기차 LTN 없습니다. 아직 LTN이 없고 이제 뭐 전투 아머 보시면 이제 여러가지 것들 여기 있죠. 빌더 봇 스타트 메가 봇 스타터 그쵸? 이런 것들 와 사기 이런 건 사기죠. 진짜 이 정도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사기인 거예요. 이제 이런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막 사기 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막 이런 이거부터는 이건 사기죠. 이거는 사기죠. 이 정도 급은 그래도 초반 시작하기에는 나쁘진 않다. 여러 가지 것들 있죠. 정말 많은 것들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넣지 마시고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이제 재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드론 이거 마이닝 드론 이게 지금 자원을 많이 그 뭐냐 컴퓨터 시스템 자원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건 아직 넣지 마세요. 이게 렉을 많이 유발하더라고요. 프레임 드랍을 뚝 떨어뜨려요. 웬만하면은 이거는 안 쓰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좋긴 한데 안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미 채굴기도 좋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나왔잖아요. 이제 불카노스 가면은 대형 드릴기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제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있고 크라스토리오 딱 검색해 보시면은 크라스토리오 2 다운로드 크라스토리오 2가 조금씩 있어요. 2.0으로 해가지고 그쵸? 크라스토리오 이것도 케이 크라스토리오예요. 이렇게 조금씩 있긴 한데 아직 그 메인이 없어요. 메인이 딱 있어야 되는데 아직 메인이 없다는 거 그게 좀 아직 좀 아쉽죠. 이게 아직 없어요. 이게 이것도 에어필터입니다. 이것도 공기 오염 줄여주는 걸 거예요. 이게 아마 이것도 근데 저는 이제 콜라보를 제일 하고 싶은 게 크라스토리오 2인데 아직은 2.0으로 나오지가 않네요. 아쉽다는 거 아쉬워서 이렇게 모드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음 시간부터는 오딤도 마찬가지로 오딤 검색을 하시면은 쭉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디까지 집어넣느냐 아마 다 넣어야 될 거예요. 이거 넣고 이것도 넣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2.0 지원이 되니까 뉴 에너지 뉴 로지스틱 뉴 이퀴먼트 뉴 배틀필드 뉴 트랜스포트 이런 것들을 넣어주고 뉴 마이닝 뉴 리소스 이게 아마 다 하나일 거예요. 하나 우리는 하나
New Train, New Nuclear, New Automation 이거 오토 보시면 나와 이렇게 10-tier Assembly Machine, 10-tier Chemical Plants, 10-tier Refineries 이게 그 뭐냐 화학 공장 같은 거 정제소 같은 거 그죠? Laboratory 이거 뭐 연구소 이런 것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New Module 좋은 모듈들 New Pollution Module 오염 모듈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이런 것들 같이 New Infinity Research 인피니티 무한으로 이제 리서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New Storage New Enemy 이건 빼 이건 빼 빼도 돼요. 무조건 다 넣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해가지고 다 이게 다운로드 할 겁니다. 다운로드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내일부터겠네요. 내일부터 이 오딤을 넣어가지고 전투 모드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투 모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투는 전투 장면을 넣어드릴까요? 빼드릴까요? 아마 이건 또 1화에서 제가 계속 한번 찍으면서 설명을 드릴 것 같긴 한데 전투 모드를 넣게 되면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뭐 아시겠죠?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아실 거 생각하는데 평화 모드로 해가지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 번쯤은 저도 이제 전투 모드로 해가지고 보여드려야죠. 그래서 오딤으로 할 때는 전투 모드로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리지널 모드 설명까지 이제 다 바뀌어가지고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부터 할 거는 이제 오딤 넣어서 할 거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오딤 넣어서 하시면 되고 거대 모드가 아직 없어가지고 유혹키를 할까도 했는데 오딤을 POI 모드는 안 합니다 여러분. POI 모드 하지 마세요. 저 POI 모드 안 할 거예요. 피아노돈 POI 모드 안 합니다. 안 할 거예요.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이제 오리지널 DLC 확장팩 오리지널을 할게요. 이거는 이번 시간으로 해서 이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새로운 시리즈로 다시 전투 모드로 해가지고 오딘 플러스 해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리지널 스페이스 에이지 확장팩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모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